우리가 원하는 값이 요 값이고 실제 출력된 값이 요 값이다.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일단 화면이 확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? 자, 그래서 0을 넣었는데 0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값이 나왔고 1을 넣었는데 뭐 작은 값이 나오긴 했죠. 1 넣었는데 이렇게 나오죠. 구분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봅시다. 그리고 한뭐 100번 정도 해볼까요? 조금 값들이 달라졌죠? 자, 1000번 해봅시다. 쭉, 자, 그래서 보시면 0 넣었을 때 거의 0, 그다음에 11, 00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구현한 교과서적인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에 좀 GitHub에 코드 올려놨으니까 뭐 살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, 다음에 뭐 텐서플로우나 카페 같은 코드보다는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기는 좀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공부하시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이제 요거는 제가 코드를 안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뭐그 동영상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,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히든 레이어 하나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켰어요. 요거를 두 개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완전히 언더 컨스트레인트 된 문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라블럼은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도 일종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라블럼인데, 가설의 자유도가 지금 웨이트 값이 히든 레이어가 두 개가 되면 훨씬 늘어나죠? 훨씬 늘어나는데, XOR 프라블럼은 제약 조건이 4개밖에 없어요. 근데 트레이닝이 됩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구현할 때는 렐루로 구현을 했는데, 제가 해보니까 레이어가 두 개가 되면 L 렐루로 해야 트레이닝이 잘 돼요. 요거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플립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